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아라레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컸던 염어로 그 크기는 대한민국 면적의 70%에 달할 정도였으나 지금은 그곳의 물이 90% 이상 말라버렸습니다. 지구 최악의 환경장애라 불리는 아라레의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아라레의 풍부한 어족은 인근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과 풍요를 제공했으며 아라레 주변에는 수많은 생명이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그들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기에 이르러 비료 등의 화학물질과 각종 쓰레기로 인해 아라레는 오염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면화재배를 위해 아라레의 주요 수원인 시르다리아강과 아무다리아강에 대규모 관계공사가 이뤄지면서 아라레는 지금처럼 말라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라레의 온전한 생태 복원을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동 중 하나가 바로 고려대학교였습니다. 2019년 아라레 환경 생태 복원 탐사대의 60여일간의 여정 함께 떠나보실까요?
아, 저 이제 내일 이제 아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을 해서 이제 환경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데 그거의 최종 시연회를 하러 지금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일단 설렘 반 두려움 반 그다음에 기대 반인데요. 일단 가서는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 최대한 잘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 가장 큰 목표고 그다음에 뭐 저희 같이 가시는 분들 다 같이 건강하게 갔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사실 막 여행하기 전에 어떤 설렘 이런 것보다도 좀 일단 많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많이 그래도 준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나름 한다고 그래도 아직 저희가 부족한 것들도 지금 계속 최종 시연회 하면서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수정은 하고 있지만 그 현장에서는 그런 부족한 부분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한 거 그냥 다 잘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한 학기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기서 많이 고생한 만큼 가서는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재밌게 하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사실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되게 엄청 기대되고 솔직히 좀 잘할 수 있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아무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 모두 다 잘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이팅! 우리 같이 가는 단원들 한 달 반 동안 고생 많았는데 가서 좀 재밌게 즐기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거를 이제 할 때가 돼가지고 많이 설레는데 우리 조원들 다 많이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계속 준비해왔던 일인데 드디어 간다는 게 좀 안 믿기기도 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왔으니까 저희 다 열심히 즐겁게 재밌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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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